전남 고흥군이 제1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제1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과 전국 간호사회 그리고 전국 22개 자원봉사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부문 대상에 강선화 재외한인 간호사회 총회장이, 봉사부문 대상에는 박희성 사랑나눔 봉사회장이 선정돼 상장과 각각 상금 1,0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첫 회를 맞는 봉사 대상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3년 이상 봉사한 마리안느 마가렛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계승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은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나눠 전국 단위로 추천받은 대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